안녕하세요. 저희는 군 피해 치유센터 함께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어, 저희도 아들을 군에서 잃을 거라고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걸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긴긴 세월을 싸워 나가야 했던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제작을 해서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와 같은 일을 누군가가 당한다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처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8년 11월 26일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사망한 최현진 일병의 엄마입니다. 사망하게 된그주 원인은 군대 내 괴롭힘이었고요. 이런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 내 자식이 군대에서 사망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1번, 모든 대화를 녹음해라. 그리고 통화하시는 거 전화 통화 녹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모해라 왜냐면은 얘네들이 저희 유가족한테 말할 때 굉장히 유가족 생각해주는 척하고 하면서 감언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 군용어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 법적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요 녹음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지 마라. 절대 군부대 관계자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요 정말 70년 동안 유가족을 설득하고 기망하는 고도의 심리 전술을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요. 저희는 처음 겪는 일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일인데 군부대 관련자들은 노련하게 저희 유가족들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면 안 되니까 한마디 한마디 믿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꼭군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활용하라. 변호사 전문가를 찾고.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내 아들의 죽음을 주위 지인들한테 되도록이면 다 알리세요. 자살이라고 해서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고요. 지인들한테 알려야지 내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한 개라도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라. 저 같은 경우는 그 화장 동의서도 제가 모르고 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 서류 내용을 설명을 안해 주고 사인을 받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이 깜깜하시더라도요 서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그군 관계자 입에서 나오도록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확인하고 녹음 꼭 하십시오. 2019년 12월 23일 관사에서요 사망한 윤경현 대위 엄마 이실로함입니다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는 그냥 제 아들이 자살이란 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아, 장교니까 일을 하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호흡을 안 해요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과로사. 이렇게 인지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제가 가장 힘든, 힘든 부분은 우리 아들이 대구 관사에서 거주했었고 생활하다 보니까 아들 물품이 관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관사를 취해 주세요. 다른 장교가 들어와서 거주해야 됩니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때 제 상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를 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때 군에서 주는 것은 뭐냐면요. 용역 센터, 처리할 수 있는 용역 센터 전화번호를 줘요. 어머니 여기에다가 맡기면은 모든 처리가 가능하니까 여기다 하세요. 그래요. 그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망자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버려라. 없애라. 저도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아들의 채취를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용역에 맡기고 그걸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게 제일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분턱터지고 분노에 끓는 한 사건도 되었네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사건을 봤을 때내 아들이 아 어떻게 이렇게 갔는지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절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이제 유골이나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납골당에 모실 건지 아니면 수목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제시를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이 멀리서 아들을 처리할 경우에는 가까운 그 화장장 가까운 데다가 납골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화사로 근무하던 조재훈 하사의 엄마 조은경입니다. 어, 아들은 2021년 9월 6일 20번째 생일을 만던 날 사단장의 지시로 재택 휴무를 하고 있는 중에 사수가 싫다는 아이를 데리고 계곡으로 가서 강요하여 빠뜨려 놓고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이미 아이는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뭐 군인들이 그냥 뭐열몇개 팀이 와가지고, 뭐 죄송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 막 장례를 치르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가족들이 어안이 벙벙하고 막 정신이 마비되고 이게 진짠가 정말 오전까지도 카톡을 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가족부터 먼저 장례식을 치르자고 회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수영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 너무 슬프고 아이의 모습을 봤는데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 순간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이제 아버지가 장례식에 먼저 사인을 하셨어요. 그것도 새벽 6시에 와서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현장 검증을 할때 사건 관계자인 가해자들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고 현장 검증에 참여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유족을 착각하게 만들면서 장례식을 유도하더니 막상 가해자들한테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조사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답하라고 시키라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예, 사건의 경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경찰 단계에서는 그렇게 은폐하거나 왜곡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가족이 마비된 상태를 이용해서 만만한 사람부터 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일단 당하고 나면 정말 뭐 마비가 되고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긴 해도 아이가 이제 돌아올 수가 없으니 그 아이를 믿고 절대로 혼자서 어떤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자해를 했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건 가해자의 현장 검증 철저히 요구하고 두 번째는 뭐 규정, 규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소용없고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규정 같은 거뭐 예를 들어 군인이면 무조건 세종에서 화장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때는 막 정신없이 막열몇개 팀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 때문에 슬퍼서 울고불고 하는데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규정들 하나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규정이고 뭐고 떠들면은 어~ 시끄럽다 그러고 엄마들이 생각한 대로 뭐든지 요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나와라 나와서 자초지정 다 알고 어떻게 해준다고 말할 때까지 절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비록 어~ 아버지가 사인은 했지만 다 뒤집어 엎었고 성남 수도병원에 냉동고에 지금 8 개월째 지금 데려다 놓고 있는데 아이는 이미 가서 돌아오지 않는데 최선은 어떻게 된 건지 억울한 게 있으면 풀어 주고 명예를 찾아 주는 거잖아요. 군인은 명예 아닙니까?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분양소에 있을 때 명확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분양소를 떠나셔도 안 되고 장례를 치러도 안 된다고 저는 말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2019년 7월 7일에 국군지위 통신사령부에 근무하다가 사망한 조준우 일병 모입니다. 유가족이 생기면 군 수사관들은 일단 유가족의 등급을 나눈다고 해요. 너무 순해 보여서 제가 당한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아들이 사망한 첫날 부모 진술서에 사인을 하라고 해요. 정신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최초의 진술이 마지막 진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망자의 기억은 천천히 생각나요. 부모 진술서의 사인을 좀 미루시길 바라고요. 중간보고와 재종보고가 변사 사건에서는 기본인데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그걸 꼭 챙겨보시고 중간보고와 재종보고장에 전문가를 동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갑자기 분양소 밖에 나와서 줄을 서라 그러면 마비된 부모는 따라 나가서 서는데 어, 고위 간부가 온다고 사열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고 어떤 일인지 생각해보고 음, 행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 4월 24일에 논산훈련소에서 내수망염에 걸렸는데. 방치한 결과로 아들을 잃은 엄마 공복순입니다. 군에서 아들을 잃는다는 생각은 상상도라도 한번 해본 일이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그 원인을 본인한테 돌립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아들이 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는 국방부에 아들을 맡겼고 그 국방부는 아들을 건강하게 데려갔던 모습 그대로 보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다쳤거나 죽음을 당하면 그 원인은 국방부에 있다는 걸 아주 뼛속 깊이 각인하시고 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후회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원인이 구명되고 국방부가 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미안해하는 것은. 남은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국방부에서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슬퍼하지도 미안해하지도 화살을 본인한테 돌리지 말고 정말 주적인 국방부를 처절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합니다. 앞쪽에 어머님들이 쭉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첫째,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진실 규명이 쉬워집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는 유가족을 농락하는 그런 국방부와 싸워야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런 일을 당하시면 널리 널리 알리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그래서 아이의 죽음이 규명되고 다 밝혀질 때까지 그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함께 연락 주시는 것도 한 도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는 군피해 치유센터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